게 그런 거지. 정민호 씨의 신곡이에요. 한번 같이 배워봐요. 네. 이렇게 헤매면서 이것도 아주 가사가 너무 와닿는 노래예요. 헤이 헤이. 세상에 나섰던 밤 내게 밝은 천천히 기대며 피곤한 눈 감아본다. Hey, hey. 오늘의 상당인가 고달프고 외로운 길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무원리에 달려가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 살이란 게 그런 거잖아 인생은 그런 거지 세상을 산다는 것 두렵고도 설레는 일 할 수 없는 내일의 끝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 살이란 게 그런 거더라 사는 게 힘겨워도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나를 믿고 기다리 내 사랑 있으니까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사는 거지 다시 살게 하는 힘들더라 사랑은 그런 거지 저 노래 좀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주 장민호가 인기가 좋죠. 같이 오늘 몇 번 불러봐요. 네, 한기만 네. 올려볼게요. 빛나는 꿈은 또 세상 위에 나섰구만 내좀 밝은 천천히 기대어 피곤한 눈 감아본다 오늘을 생각한 것 고달프고 외로운 일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무월리에 달려가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 살이라는 게 힘든 거잖아 인생은 그런 거지 hey, 훅적 훅적 세상을 산다는 것 두렵고도 설레는 일 알 수 없는 내일 끝에서 무엇이 날 기다리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 살이란 게 그런 거다. 사는 게 힘겨워도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나를 믿고 기다리 내 사랑이 있으니까.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사는 거지. 다시 살게 하는 이대가 사랑은 그런 거지. Hey, hey, hey. 속에 나는 거를 한쪽 할 때 보면 후주가 길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딱 끝나고 바로 후주가 없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을 생각을 하는 여운을 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렇게 감게 노래를 들어도 좋아요. 들으는 것도 좋지만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다 부러워. 나는 뭐지? 저 사람은 다 갖췄는데. 그러면서 내가 막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어때요?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은 다 좋아 보여. 근데 실상 가까이 들어놓고 보면 이 사람도 얼마 특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특히나 코로나 다 힘들다고 해. 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보면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내막을 보면 골마 터진 데가 있을 수밖에 없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순간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가진 거에 감사하고 내 가진 거에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 내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 아까 셀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했죠? 시작. 빛나는 꿈을 안고 세상 위에 나섰건만 늦은 퇴근 차장에 기대어 피곤한 눈 감아본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 가셔? 추워? 조금 온도를 올리세요. 한번 올려봐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 그래서 나무 위에, 옛날에는 들짐승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가 조금 쉬더라도 밑에서 못 쉬는 거예요.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이제 거기서 잠깐 눈을 좀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꼬박 자다가 그냥 꼬꾸닥 그거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떨어진 게 호랑이가 거기 밑에서 자고 있는데 호랑이 품에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피해서 나무 위에서 잠깐 낮잠을 즐기다가 고만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져? 잠자고 있는 호랑이 둥이에 딱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호랑이의 갈기를 잡고, 뒷덜미를 잡고 안 떨어져야 되겠죠. 호랑이는 자다가 이건 웬 놈이 날 진짜 웬 날벼락이야. 둥이에 있으니까 자기는 나 살려라 하고 막 달리는데 둥이 떨어진 놈은 안 죽으려고 잡고 막 이러고 막 전 이 들력을 날뛰는 거야.
그런데 농사를 짓던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한번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하고 봤더니 아따 저놈은 호랑이 등에 타고 신선도로 하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호랑이 등에 타고 저렇게 산천을 누비고 참 저놈은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농부가 얼마나 부럽겠어. 어? 자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 호랑이 등에서 안 떨어지려고 마둥마둥마둥마둥 하고 있는데 그게 인생이다. 멀리서 보면 남은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힘들 때 이 사람도 힘든 거야. 그러다고 너무 힘든 거는 저는요 왜 안 힘들겠어.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돈줄이 땡기겠지? 그런데 박미연이가 힘들다 그러면 나를 또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어. 나한테 아주 그냥 호각이 날라리 나서 그러겠지. 그래서 저는 힘들다는 말은 반납했어. 나라에. 그냥 가져가시고. 나 그래서 절대 힘든다는 말은 안 해. 그러니까 만들어 볼 때는 얼마나 내가 또 부럽겠어. 선생님 빵빵 잘 나가고. 그러나 내막을 보면 또 다 힘든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냥 가진 거. 아니 그동안 좀 벌어놓은 것도 쓰고 사는 거지 뭐. 맨날 저것만 없고 살 수 있어? 그나마도 뽑았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 다행이지. 어디다가 손은 안 벌리고 살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몸이 또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아 계속 또 맨날 피곤하고 막 이랬고 방송에서 좀 와달라는데도 스케줄이 꽉 차니까 방송을 못 나갔는데 노래교실이 널널하니까 방송국에서 오라는 대로 나가잖아. 응? 얼마나 좋아요. 맨날 이거 방송국에서 오라는데도 못 가고 막. 그런데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노래교실을 해야 훨씬 잘 돌아. 예, 내가 전문적으로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사이드 내 본업이 있으면서 방송하는 거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도 남들이 보다는 방송을 하면서 명예까지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남들은 추석 때 다 쉬잖아요. 저는 추석 때 당첨된 사람이에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서울교통방송 추석 특별방송에 당첨된 사람이야. 뽑힌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3일 동안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거를 갖다가 아 내가 추석까지 일해야 돼? 이러면은 또 그것같이 불행한 게 어딨어. 그런데 야 그 막강한 경쟁 우리 피디님들이 서로 자기 프로로 박미연이를 데리고 가려고 서로 경쟁률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작가님이 해주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기분이 째지는지. 그래서 우리 막 작가가 기분이 좋아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검증이 됐다 이거. 이 사람 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놨는데 자기 거를 마음껏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이미 방송에서 하는 검증이 되니까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힘은 들고 노래교실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방송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이것 또한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힘들다는 것은 나라에 반납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사는 것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줄. 오늘을 산다는 것, 고달프고 외로운 일,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그죠? 힘들다고 말 안 한다고 힘 안 드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말을 안 할 뿐이지. 누구나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무엇 위에 달려가나 그런 거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 살이란 게 그런 거다. 인생은 그런 거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리다가 콩나물값 깎아가면서 콩나물 가면 아유 한 모금 더 주세요. 한 모금 더 주세요. 아이 100원만 깎아주세요. 이러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5배를 더 벌잖아. 그러면 이제 좀 형편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5배가 뭐냐고 이제 자가용을 할부로 끊어가고 할부금을 내가면서 또 쪼들고 사는 거야. 근데 500만 원 5배 내가 수입이 했어도
거기에 맞게 또 일들이 커져가지고 역시 다 쪼들리고 가. 그러면 천만 원을 벌잖아? 500에 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거야? 그러면은 또 이 천만 원을 벌면은 괜찮잖아? 그런데 이제 차를 또 중형으로 바꿔요. 중형으로 바꾸고 애들도 서울로 유학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쪼들리고 또 산다는 거야. 그럼 이 천만 원을 벌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게 살아. 그러면 이제 애를 유학을 보내서 쪼들리고 산. 이게 다 사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내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가진 거에 아 그래 또 이것도 보람이구나. 내가 조금 쪼들려도 자식 새끼 가르쳐가면서 갖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행복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정답일까? 이런 생각.